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2022년이 되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굉장히 비디오 클래스스럽게 프리미어4에서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필름 룩을 낼 수 있는 프리셋을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이것저것 활용도가 높은 프리셋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브이로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도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는 사진만으로 이루어진 영상에서 멈춰있는 단순한 사진에 동적인 느낌을 첨가해주고 싶을 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되게 옛날 일을 희상할 때 그럴 때 이 효과를 써도 굉장히 적합하죠. 그럼 백문이 불의 의견 바로 알아보죠. 자, 우선은 프리미어 프로를 준비하시고요. 여러분이 이 효과를 넣고 싶은 영상 또한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간단한 드론샷 멋있죠? 일상적인 그런 샷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무지개가 이렇게 떠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공유해드린 프리셋을 프리미어 프로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효과 이펙트 패널로 가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효과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 사전 설정 프리셋이라는 폴더로 가줄 거예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아무래도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혹은 프리셋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리셋 폴더에 뭐가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고요. 이 프리셋 폴더는 여러분이 어떠한 효과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에 있는 값을 저장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리셋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임포트 프리셋을 한글로는 사전 설정 가져오기. 그 다음 제가 공유한 폴더에 이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프리미어 프로 프리셋 세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VC Easy Scene 1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와 졌을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뭐 영상에 넣는 게 아니라요. 우선 다시 프로젝트 패널로 가져올게요. 여기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새 항목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Adjustment Layer 조정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 Adjustment Layer가 나오는데 혹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Adjustment Layer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놓은 다음에 이렇게 조정 레이어의 구간을 지정해 놓으면은 이 조정 레이어만큼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 레이어에다가 뭐 색보정 효과를 넣든 뭐 블러 효과를 넣든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클립 하나하나에 넣는 것보다는 이 위에 조정 레이어를 얹고 이 하나로 관리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정 레이어가 쓰이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위에다 얹은 다음에요. 조정 레이어를 클릭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봅시다. 한글로는 효과 컨트롤 패널이에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효과 창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런데 우리 다시 이펙트로 가주신 다음에 아까 추가했던 이 VC Easy Scene 이것을 마우스로 끌어서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조정 레이어에다가 바로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짜자잔 바로 효과가 들어갔죠. 그리고 영상에서도 바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효과가 들어간 그런 프리셋이기 때문에 약간 렉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미리 보기 창에서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재생을 하시면은 조금 괜찮을 거예요. 사진에도 약간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느낌이 들어가면서 평범한 사진에 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효과가 들어갔으면 하는 구간만큼만 이렇게 줄여서 딱 넣으시면 돼요. 뭐 저는 예를 들어 이렇게 중간에 넣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넣고 영상을 재생하면은 짠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대로 끝나기는 좀 아쉬우니까 이 프리셋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조정 레이어에 들어가 보면요, 프리셋에 제가 꺼놓은 게 있어요. 꺼놓은 것은 다 키면은 뭐 좀 더 멋지긴 한데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꺼놨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켜놓고 쓰시길 바래요. 이 로튼 엣지스를 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면서 갈색깔 윤곽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노이즈를 하나 더 끼게 되면은 노이즈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끄고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크롭, 한글로는 자르기 효과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끄시면은 그냥 이렇게 화면 자르지 않고 전체 화면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화면 자르기 효과 없이 이 이펙트만 그대로 쓰시고 싶을 때는 이 자르기를 옆에 FS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 효과를 끄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롤비트리 컬러 두 개가 있는데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약간 본격적인 필름 룩을 더한 것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하나는 어두워지면서 필름 느낌 나는 간단한 효과를 넣었어요. 이 아래 거는 좀 더 색감에 관한 이펙트고 이 위에 거는 명도, 감마 이 정도를 수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이거는 그냥 블러 효과예요. 블러 효과를 약간 넣었습니다. 한 3 정도 넣어서 효과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네, 노이즈 살짝 또 깔아줘야지 필름 룩 같은 효과가 살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맨 위라면 가장 첫 번째로 적용되는 이펙트인데요. 아래로 갈수록 늦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샷 마스크. 언샷 마스크는 이제 사진 편집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쓰실 거예요. 어두운 부분
부분과 밝은 부분의 경계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들거나 연하게 만들거나 그런 기능이에요. 이걸 한번 극단적으로 조정하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제가 이 어마운트 값을 확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사이의 경계가 윤곽선을 그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밝게 빛나죠? 이런 것을 하는 효과고 뭐 이 레디우스 반경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하게 주면은 레디우스를 한 1 정도 주면은 되게 샤픈 이 선명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적당히 해주게 되면은 뭔가 옛날에 촬영한 것 같은 어색한 샤픈 느낌을 좀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샷 마스크를 쓴 다음에 그 위에 가우시안 블러를 얹었더니 뭔가 진짜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언샷 마스크와 가우시안 블러를 넣어줬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것저것 원래 있는 거를 조합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크롭 기능을 이렇게 뺀 다음에 이 사진을 살짝 줄여서 크롭 없이 러픈 엣지스만 켜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에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돼서 뭔가 필름 사진인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얼굴을 만약에 넣었다. 근데 얼굴이 뭔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언샷 마스크를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언샷 마스크 끄시면은 피부가 나빠 보이는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좀 도드라지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샷 마스크를 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요. 이렇게 러펜 엣지스를 통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이 둥근 거의 색깔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러펜 엣지스를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색깔 있죠? 엣지 컬러를 하얀색으로 바꾼다. 그러면 하얀색으로 변해요. 간단하죠? 볼더를 좀 조절해서 좀 더 둥글게 만들 수도 있는데 딱 이 정도가 티 많이 안 나고 은근히 꾸안꾸 느낌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딱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드린 프리셋으로 여러분들 예쁘고 멋진 영상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비디오 클립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